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락 구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요 라인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일단은 반등 나오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서 처음으로 지지 후에 재반등이 나오면서 이 고점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리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은 우리가 고점의 영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부터 추세가 보여요. 아래쪽으로 꺾여 내려가는 흐름이 연출될 거다라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도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거고, 그러면은 그 중간중간에 형성된 지지 라인 안에서도 뭐 기술적 반등이 살짝살짝 나와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있는 기술적 반등의 자리는 여기다라는 겁니다. 여기 라인까지 왔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는 모습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요, 올라갔다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그러면은 이 역헤드앤숄더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랬을 때 단기 3,000봉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라인 구간 이렇게 반등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겠지만은 에코프로 좀 과열된 모습이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액션들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떨어질 건데, 이 떨어지는 사이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자리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에는 이 라인 구간이 될 거예요. 딱이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흐름에서 이 안에 주가가 온다라고 하면은 나는 여기서 한번 정도는 과감하게 접근을 해보겠다. 이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리바운딩이 나올 때, 뭐 여기 언저리라든지 아니면 요 언저리라든지 그런 자리까지 한번 리바운딩을 노려서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또 눌림이 왔을 때 여기 라인에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될지 아니면 이탈하는 투매 물량을 잡아서 또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지 이런 것들을 볼게요. 이런 모습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어떤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하락폭에도 뭐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 하락폭에서도 요렇게 짧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짧은 반등보다는 한번 좀 큼지막하게 밀렸다가 큼지막하게 올라가는 요런 액션을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제가 생각을 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자리는 조금 위험성이 있는 자리다. 계속해서 외쳐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댓글을 남겨놓는데요. 그 댓글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저희 허브경제TV랑 연결이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나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에코프로에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뭐 세아메카닉스라는 종목을 아시나요? 또는 꿈비라는 종목을 아시나요? 저 허브경제TV 무료 체험을 지난주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약속대로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두 종목을 들어와서 바로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한 10초 정도를 투자하는 게 귀찮아서 뒤로 미루셨던 분들은 오늘 시장 뭐 2차전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즐거운 시장이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2차전지가 아닌 종목들은 하락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개 중에서 한 개를 갖고 있었다. 근데 그게 2차전지다. 라는 부분보다는 다른 종목들을, 다른 섹터들을 갖고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저 허브경제TV 무료 체험 신청하셨던 모든 분들은 지금 두 종목을 바로 수익 챙겼죠. 그리고 내일도 들어갈 겁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요거 하는데 10초밖에 안 걸려요. 10초. 하루에 10초만 걸리, 요 10초만 투자하면은 매일같이 종목이 나갈 건데 그거를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신청하셔갖고요. 너무 복잡하진 않습니다. 여기다가 간단해요. 뭐예요? 체험. 이 단어만 쓰면 되거든요. 예, 간단하니까 언제든지 요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장은 늘 피곤하시죠?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